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시를 꾸며주는 그림을 빙에서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에밀리시나 오피리아 이거를 그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을 바꾸면 좋겠다 해서 빅챗한테 물어봤는데 되게 좋은 답변이 나왔어요. 함유리. 근데 이렇게. 수업 관찰 다큐 AI 세대. 오늘은 고양국제고등학교의 인공지능 융합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양국제고등학교는 디지털 창의 역량 교육 실천 학교이기도 한데요. 고양국제고에서 진행된 AI 융합 수업, 어떤 수업이었는지 두 분 선생님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희 학교에서 진행한 수업은 저희는 이제 영어랑 정보랑 팀티칭으로 진행했던 수업이고요. 네. 그리고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수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팀티칭을 하기 위해서 방과 후에 8-9교실을 사용해서 약 90분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영미문학 읽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광진 선생님께서 인공지능 기초 선택 과목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수업 내용을 좀 합쳐서 새롭게 이제 융합 수업을 운영을 해봤는데 평소에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다양한 영미문학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이 포트폴리오 작성도 하고 비평 토의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감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아이들의 토의 시간을 좀 지켜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장면에서 이 캐릭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결론이 결말이 이게 아니라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재창작의 어떤 활동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광진 선생님과 함께 요런 이제 협업 수업을 구상을 해서 챗GPT랑 빙챗을 활용한 영미문학 재창작하기 수업을 고안을 했습니다. 팀 티칭을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정말이지 두 분이 AI 융합의 진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문학, 또 상상의 나래를 펴는 그런 인공지능 기반의 재창작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고양국제고등학교의 인공지능과 영어 융합 수업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문학 작품을 인공지능이랑 우리가 함께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는 이게 약간 상상이 안 됐어 사실. 나는 문학 작품을 제대로 써본 적도 없고 AI를 뭐 어렸을 때 써본 적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주얼라이즈를 시각화를 한번 해본 건데 이것도 AI가 만들어준 그림이에요. 그래서 문학 작품을 만든다라는 건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요 앞부분에서 배웠었던 이런 1500년대, 1700년대, 1900년대 이분들의 작품이 바다 넘고 산 넘어 현재 2023년 한국까지 와서도 굉장히 지금 울림을 주고 여운을 주는 작품들이잖아. 과연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뭘까? 기준이 뭘까?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제 문학 작품이다, 나의 작품이다 라고 말을 하려면 적어도 어떤 나만의 정체성이 들어가고 나만의 어떤 취향이 들어가고 나의 가치관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좀 작품이라고 칭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GPT를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어 갈 때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내가 중심이 된 그런 방향성을 스스로 잡아가면서 인공지능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인공지능에 너무 과의존을 할까봐 좀 걱정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너희들이 중심이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사실 인공지능 윤리 교육, 인공지능 윤리 기준에 보면 인간 중심이라는 그런 인간 존중의 가치가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한테 인공지능에 대한 맹신보다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이런 교육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GPT의 활용도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자, GPT는 대화형 AI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모델이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서는 여러분이 쓰는 파워포인트나 엑셀 같은 오피스에도 GPT를 넣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기술의 혁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선생님도 요즘 GPT를 굉장히 많이 찾아서 검색을 하는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PPT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GPT를 이용해서 감마라는 앱을 사용한 PPT예요. 내용은 제가 읽어보고서 마음에 안 드는 건 좀 지우고 수정을 했지만 큰 틀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GPT한테 ChatGPT가 뭐야? 빙 GPT가 뭐야? 사용하는 방법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온 결과물로 만들어진 PPT예요. 그래서 약간 중간중간 보면 문장이 조금 이상한 경우도 있었죠. 일부러 많이 수정하진 않고 틀린 내용들만 제가 빼서 여러분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은 한정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그 분야에서 사용할 방법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아까 김한나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늘 그냥 사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얘를 경험하면서 아, 나 앞으로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의 강의 장면을 짧지만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짧은 강의 장면에서도 선생님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얼핏 좀 짐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직접적으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수업, 융합 수업을 이렇게 기획하실 때 각각의 어떤 교과의 입장에서 기대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먼저 영어 교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이런 수업을 실천하게 되셨나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평소에 이제 다양한 상상들을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하는 편인데요. 근데 이 상상을 실제로 무언가 자신의 어떤 결과물이나 산출물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서 어떤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을 조금 받는다면 아이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좀 더 다양하게 펼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창의력과 그리고 이제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수업을 기대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떤 완성된 결과물, 정답을 준다라기보다는 이게 브릿지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프로젝트 수업할 때 이 발산적 사고를 촉진하는 그런 브레인스토밍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다양한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인공지능과 소통하면서 내 생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방면에서 또 이런 수업을 이제 기획하게 되셨다 하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정보교과의 이야기가 또 궁금합니다. 저는 정보교과 입장에서 학생들이 이제 자연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초 과목에서는 제가 이론적인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정확하게 체험을 해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개인의 삶과 사회와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중요성이 뭔지, 필요성이 뭔지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제공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보고 싶었습니다. 네, 결국 인공지능을 배우고 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쓰임이 있는지 또 앞으로 또 어떤 쓰임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고민해보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융합 수업의 중요성이 정말 큰 것에 반해 이런 수업을 이렇게 구상하고 실천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강진 선생님, 이 네. 수업 준비하고 또 이렇게 실천하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정보 교과이다 보니까 인공지능 쪽에서는 좀 알고 있는데 이제 다른 교과, 영어 교과와 같이 하려면 이제 학생들이 알고 있는 영미문학 작품을 저도 알고 있어야 돼서 미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로즈 포 에밀리라던가 아니면 침리 스위퍼 같은 문학 작품을 제가 미리 읽으면서
학생들이 질문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영미문학이라는 것을 확실히 모르니까는 영어 선생님과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쪽 지식을 채워나가는 것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아, 영미문학 공부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 어쩌다 보니까는 영미문학 공부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교사가 먼저 융합을 또 이렇게 실천하고 계셨네요. 이번엔 김한나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떤 준비 또는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어려웠던 부분은 제가 아이들이 어떤 결과물을 낼지 잘 예상이 안 돼서 혹시나 아이들의 어떤 결과물의 어떤 질이나 그리고 상호작용의 어떤 퀄리티가 기대에 못 미치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제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결과물을 보여서 그런 이제 걱정은 사실 큰 걱정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수업을 돌아봤을 때 정보교과와 영어교과가 함께하는 수업이다 보니 각자 굉장히 다른 성취 기준이나 학습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융합 수업을 할 때 두 가지 교과가 골고루 좀 균형 있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학습에 맞게 이제 학습지나 어떤 활동을 구상하는 것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학습지를 봤더니 조금 더 학습 과정은 영미문학에 관련된 내용이 많았지만 결과물에서는 정보교과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담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맞아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설계하고 하는 것도 물론 어려운데 그걸 통해서 각 교과에서 달성해야 되는 학습 목표나 성취 기준 이걸 제대로 달성하는 게 또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것까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바로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학생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GPT는 너무 허황된 답변, 그러니까 그치? 사실이 아닌 답변을 많이 주고 근데 또 그 반면 빙은 생각보다 너무 모르겠다, 난 이거 모르겠다라고 솔직하지 말하는 좀. 게 너무 많아서 받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가끔 이제 잘못된 내용도 나오지만 주석이 안 달린다는 게 아쉬울 뿐 GPT 정도의 창작력과 답변도 잘해 여러 가지 다 괜찮습니다. 그 중간에 있다. 언젠가 구글이 결국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는 바드가 짱을 바드가 최고인 인공지능. 아니 그럴 수 있겠다 진짜. 데이터 싸움으로 보자면 구글을 이기긴 힘드니까. 야 여기 딱이다 세 명이서 이렇게. 그럼 여기는 셋은 끝? 침리 스위퍼? 조금 더. 좀 더. 좀 더 생각해 볼 걸 하나 더 드리면 우리. 아동 노동력 착취 말고 사실 다른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동에 대해서 문제를 잡을 수도 있고 다른 사회적 문제를 침리 스위퍼 형태를 약간 빌려서 이 문제를 뭐 꼬집어주는 시를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를 재창작하실 수도 있죠. 거기에서 감명을 받아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시를 꾸며주는 그림을 빙에서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를 넣으면 여기서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시를 다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시를 꾸며줄 수 있는 그림 해서 시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시화로 시화까지. 잘 하고 있어? 여기 어떤 거 하고 있어? 재밌게 하고 있어. 햄릿을 약간 배경을 한국의 조선시대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먼저 햄릿이나 오피리아 이거를 그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을 바꾸면 좋겠다 해서 빅제트한테 물어봤는데 되게 좋은 답변이 나왔어요. 함렬이. 근데 이렇게 함렬이나 함율로 하면 어색할 수 있으니까 얘를 이제 한국적인 스타일로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하고 얘 추천해주고 있어요. 똑똑한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하다. 처음에는 약간 비슷하게 그냥 함렬 함렬 하다가 뭐 뭐래? 경의성? 의진이 의성이? 네. 그러면서 더 자연스럽게는 영훈이나 영준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추천해요. 솔직히 저희는 함율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약간 햄릿의 패러디처럼 비슷하게 좋은데? 사실 이런 활동 수업에서는 교사의 리액션,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즉각적인. 네, 김한나 선생님이 그걸 굉장히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활동을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완전 진짜 좀비를 배경으로 했을 때 사람의 외모를 어떤 식으로 묘사하느냐.
일단은 완전 신선한 게 지금 다니면서 소네트 변형하는 친구들은 아직은 너네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지금은 다시 또 로봇과 사랑이 가능하냐. 아. 그런 상황에서 여자 한 명과 하나가 남았을 때 여자는 로봇에 사랑을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아, 그럼 화자가 로봇으로 바꿨을 때? 아마 인간이 될 것 같아요. 화자가 인간이고 로봇에게 사랑을 고하는 그런 시. 그것도 재밌겠는데? 여기 완전 아이디어 뱅크다 여기. 일단 저희가 창작한 제품, 재창작한 제품은 셰익스피어의 소넷이란 작품이었는데 사랑과 관련된 시이고요. 이것을 그 시대적 배경을 아포칼립스로 바꾼다. 그래서 로봇과 관련되어서 인간이 과연 로봇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저희의 주요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챗GPT에게 너는 감정이 있는지 그리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서 저희의 작품을 재창작해보고자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작품 내용이 로봇과의 사랑이다 보니까 너는 감정을 가지고 있냐,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냐 이런 대화를 가지고 저희가 작품 내용을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었고 너무 기계적인 답변만 해서 나는 사람이 아니다, 너가 원하는 상황에 대한 대답은 해줄 수 있지만 사랑에 맞는 말을 해줄 수는 없다라고 해서 그 작품 자체를 좀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 저희가 초점을 바꾸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에밀리? 네. 홈머나 에밀리 관점으로 하려다가 아예 그 홈머나의 사망사건을 수사한 약간 탐정 시점에서 재밌겠다. 그래서 세 가지 과정을 에밀리 홈머를 죽인 거다, 아니 홈머 자살한 거다, 아니 마을 사람들 죽인 거다 세 가지 과정을 주고 과정을 바탕으로 그 탐정들이 마을 사람들 관계나 홈머나 에밀리 관계를 살펴보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여지껏 궁금했던 그런 것들을 대놓고 네. 샅샅이 막 탐정이니까 막 뒤질 수가 있잖아. 네. 재밌겠는데? 근데 좋다. 그 계속 열린 결말 그래서 열린 결말? 네. 그럼 니네가 이제 이 주대를 저걸 잡아야 돼. 너희들이 사실 중심을 잡고 선택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세 가지 과정 중에서 저희가 선택해서 그치. 뭐 나는 요걸 이제 복사해가지고 요거가 마음에 드니까 이거를 뭐 어느 부분을 좀 더 드러나게 다시 써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이거를 뭐 어떠어떠한 뭐 작가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뭐 포크너 스타일로 다시 써줘 아니면 추리소설 스타일로 소설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요구를 한번 해봐. 네. 그래서 재밌겠다 이거. 네. 탐정.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질문을 하거나 작품의 내용을 물어봤을 때 작품에 실제로 등장하지 않는 단 허구의 내용을 포함해서 답변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그 작품을 수업 시간에 다루면서 궁금했던 내용을 챗GPT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창작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주제 자체도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자세하고 흥미롭게 나온 것 같아서 네, 수업 자체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챗빙한테 더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답변이 안 나와서 주로 챗GPT를 활용을 했고 또 챗GPT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챗GPT가 창작을 하다가 말이 끊거나 더 안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대해서 저희가 더 아이디어를 내서 부분을 채우는 식으로 했습니다. 우리 호준이 선생님도 융합 수업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좀 인상적이셨을까요? 저도 인문계고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구성이 되게 다양해요. 그런데 선생님들 학교의 특성상 인문계열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계열에 상관없이 AI 시대의 주인공이 이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몇몇 아이들의 반응을 봤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인공지능이 창작의 영역까지 이제 들어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저희 학교 친구들한테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수업을 하게 되면은 크게 반응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친구들은 선생님 저희 이제 뭘 해먹고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도 있고요. 한 명은 반대쪽으로는 너무 선생님 이거 너무 신기해요. 너무 대단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 친구들이 대부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문계열에 특히 문과적 성향을 많이 지닌 그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은 내가 직업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나는 굶어 죽을 거다. 이렇게 비약적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물 그리고 너네가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인식을 바꿔주려고 이렇게 경험하는 수업을 최대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인문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에게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어떤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 활동이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은데 학생들 활동을 평가랑 연결시킨다면 그러니까 정규 수업으로 가져와서요. 혹시 어떻게 연결시키실지 생각해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수업은 사실 이제 특강의 형태로 방과 후에 진행이 돼서 수행평가에 반영되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수행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을 한다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아이들이 인공지능과 소통을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을 직접 어떤 보고서나 이런 형태의 결과물에다가 질문을 다 집어넣게 하고 그리고 소통의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 어떤 학습 목표가 있다면 뭐 상징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라 아니면 뭐 등장인물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문학 작품에서 필요한 어떤 학습 요소를 넣어서 질문을 던져보게 하고 그 질문이나 뭐 상호작용의 결과를 좀 수행평가로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로 이렇게 가져가기에도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가능하겠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우현주 선생님께서도 융합 수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 지금 이제 두 분이서 같이 팀티칭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방과 후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일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규 수업 시간에 혹시 팀티칭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아니면 언제 이렇게 수업을 한번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정규 수업 시간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저희가 다 짜여진 시간표들이 있고 굉장히 선생님들마다 공강 시간도 다르고 수업 시간도 달라서 그래서 저희는 그 대안으로 방과 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정규 수업 시간으로 가져오자면 지금 드는 생각은 이제 방학하기 전에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 2주 정도의 조금은 여유로운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학교 자율과정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다양한 수업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교 자율과정. 그러네요. 그게 참 좋은 방법이겠네요. 사실 선생님의 수업 시수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수업이 또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두 분 선생님께서 이 다음 융합 수업은 어떤 수업을 또 생각하고 계신지 짧게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먼저 조광진 선생님부터. 저는 만약에 또 융합 수업을 하게 된다면 지금 드는 생각은 국어 과목과 함께해서 이제 문해력이 조금 아이들이 결핍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도와주는 챗GPT라던가 빙챗을 활용해서 하는 수업을 한번 기획해 보고 싶습니다. 아, 네. 역시 이제 인문학 중심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셔서 그런지 인문학 과목과의 융합에 대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김한나 선생님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영미문학 읽기는 모든 학교에 있는 수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과목에서는 수능 대비가 또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능 교재를 좀 활용해서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수능 그런 이제 연계 교재, EBS 연계 교재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저희 영어 교과에서 이제 글쓰기 연습을 할 때 요약하기라는 기능을 익혀야 되는 그런 성취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AI와 좀 융합을 해서 자기가 요약문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또 AI로도 또 요약문을 만들어 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글들을 보면서 수정해 가고 그런 수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갑자기 드린 질문인데 너무 술술술술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선생님들이 평소에 정말 고민이 많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이런 방법을 써봤어요. 예를 들면
수능 기출문제, 뭐 영어 뭐 지문이든 뭐든 요걸 GPT한테 딱 넣어주고 요거랑 비슷한 예상 문제를 좀 만들어달라. 그럼 GPT가 만들어줘요. 심지어 난이도 상을 만들어달라, 중을 만들어달라, 하를 만들어달라.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맞춤형 학습 환경을 또 이제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업 관찰 다큐 AI 세대. 오늘은 고양 국제고등학교의 인공지능 수업, 정보교과와 영어교과의 융합 수업을 관찰하고 전문가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AI를 융합하여 문학작품을 비판적으로 읽어보고 창의적으로 재창작하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야말로 AI 교육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준 높은 인문학 융합 수업을 공유해 주신 김한나 선생님과 조광진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함께 참여해 주신 전문가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수업 관찰 다큐 AI 세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